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1일 새벽 모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어떤 기류 변화냐? 먼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한 부결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제목에 오케이 기류 물음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균용과 조희대는 다르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자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어제 서면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고,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뭐 그냥 가타부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거의 영혼이 없는 듯한 팩트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일보 기사가 인용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라는 사람의 코멘트가 또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보수적인 엘리트 법관이며 원칙주의자라는 평이 많다. 특별한 예단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조희대 전 대법관이죠. 이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게 11월 8일입니다. 지명한 날로부터 지금 13일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 정도 지나면, 지명하자마자 이 정도가 되면 그 지명하기 전에 거론이 될 때부터 민주당에는 이런저런 이제 제보들이 쌓일 겁니다. 뭐 이제 그때 거명되는 사람들, 뭐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해주세요. 낙마시켜주세요. 아마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그런 여러 가지의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갔을 겁니다. 13일 지났으면 그동안에 거의 2주가 지난 건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조희대 전 후보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잘 알거나 아니면 척진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에다가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뭐 제보라는 걸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이 없다. 그게 바로 저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의 코멘트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재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 2월 판사 인사 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체제로 계속 판사 인사, 이걸 이제 제가 김명수 시즌2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사법부 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자기의 재판 지연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균용 후보자가 재산 등록을 일부 빠뜨렸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재산 등 그걸 뭐 본인이 이제 실수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서 대법원장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꼬투리로 잡아서 이균용 후보자를 낙마를 시켰지 않습니까? 부결을 시켰고, 정의당도 뭐 6석밖에 안 됩니다만은 정의당도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아, 이균용 후보자 안 돼. 데스노트에 올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조희대 후보자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조그만 꼬투리, 이미 방침은 저는 정해졌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부결 방침을 정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치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는 비명계도 있고, 민주당 바깥에 정의당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의당 6석, 민주당 비명계, 그 다음에 국민의힘 뭐 120여석, 뭐 이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150 육박합니다, 거의.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가 아무리 부결을 시킨다고 해도 부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리 그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반 여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여론, 더군다나 총선 4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일반 국민 여론이, 아니 조희대 전 대법관 같은 멀쩡한 사람을
응? 이렇게 부결시켜놓고 그러면 앞으로 대법원장 아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 때문에 응? 대법원장 임명안을 계속 부결시키는 거구나 거의 전 국민이 알아버리죠. 이게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아마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부담되죠. 언제까지 안 해줄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또 낙마시킬 경우에는 아마 총선 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겁니다. 그때도 또 낙마시켜? 그러면 세 번, 네 번 낙마시키는 이제 그 실적이 쌓이고 대법원장은 계속 공석이고 그 다음에 민변회장 출신이 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이런 사태가 과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게 바로 최혜영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팩트만 순수하게 나열한 서면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들도 아니 보수적인 엘리트 법관이고 원칙주의자라는 평 뭐 이거는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슨 진보적인 어? 엘리트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리는 만무하고 그 원칙주의자 대법원장 후보자가 원칙주의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판결이 보수적이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정권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일반 국민들이 판결이 보수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빼고서는 없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자 그렇다면 특별한 더군다나 이게 특별한 예단 없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단이 없습니까? 부결을 목표로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결을 목표로 정하려면 일반 국민들한테 이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우리는 임명안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 중에 다수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인정할 만하는가 하는 게 관건이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정의당은 아마 데스노트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비명계들 대부분도 아니 지금 이게 과연 부결시킬 사안이 부결시킬 건덕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13일이 지났는데도 민주당에서 어떤 흠집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친명계는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이걸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렇다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야 부결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흠집이 안 나왔으니까. 흠집이 뭐가 나왔으면 뭐 로펌에서 뭐 거액의 무슨 수임료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위장 전입을 했다든가 위장 전입 하나 가지고서도 일반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은 약하죠. 위장 전입이라는 게 우리 과거 산업화 과정의 여러 가지의 어떤 제도적인 맹점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도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됐던 그 장관 후보자들은 대단히 많았거든요. 근데 뭐 다 임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 조희대 후보자의 경우에는 무슨 뚜렷한 꼬투리를 잡지 못했다. 근데 잡아야 한다는 거는 지상명령이고 그런데 나오질 않는다. 2단계니까 제가 보건대 조희대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기류 변화 뭐 이거는 저는 변화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는 거죠. 조희대 전 대법관을 낙마시킬 수 있는 흠집을 찾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 이런 부분이고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2014년에도 대법관으로서 한번 청문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 2014년 기록을 찾아보면 당시 인사청문특위에서 조희대 당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고 인사청문특위 그 결과도요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그만두고, 대법관 그만둔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인가 뭐 그때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로 갔습니다. 그것도 뭐 트집 잡을 수 없죠. 뭐 성균관대 로스쿨 그 교수로 뭐 어마어마한 무슨 그 연봉을 받았다, 뭐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후보자의 한번 실패를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는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부러 찾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조희대라는 사람은 지금 나이가 꽤 많습니다. 올해 66세죠. 그러니까 자기 임기를 다 못 채웁니다. 못 채운 상태로 70세가 대법원장으로서는 그 정년퇴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뭐 이 정도 좀, 4년 좀 못하고, 4년쯤 하고 이제 바로 넘어줘야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네들이 정권을 되찾아온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임기 초반에 대법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이런 동기도 되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부결은 시켜야 되겠는데, 부결시킬 꼬투리가 없다.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러다가 결국, 야, 이거 가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지경에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대법원장,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 체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물론 지금 뭐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문특위 구성이 지금 민주당이 이제 계속 질질 끌다가 지금까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이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는데, 지금까지는 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얼마나 친명계가 전전긍긍하겠는가,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